목회하면서 이걸 제가 잊지 못하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잠깐 말씀드립니다. 교회 안수 집사님 형님이 너무나 편찮으셨는데 얼마나 그 병이 큰 병인지 폐암을 있다가 다 죽게 된 사형선고를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분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. 부인도 예수 믿고 형제들도 다 예수 믿고 부모님도 예수 믿고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을 말하죠. 근데 폐암이 걸려서 다 죽게 됐어요. 그 집사님은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형님 이렇게 아픈데 한번 병원에 가서 마지막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. 네? 그러니까 그 소망이 뭐겠습니까? 네? 살아나야 되죠. 네? 목사님 기도하면 살아날 것 같다고 이렇게 갔습니다. 갔는데 정말 그 몰골이 그 모습이 피암으로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심해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이 나가는 차가운 모습이 바싹 나갔어요. 해골 미안한 거죠. 그 상황에서 제가 목이 섰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. 고쳐주세요. 살려주세요. 자신이 없어요.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? 저는 그를 붙들고 말합니다.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.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. 이 사랑 받으십시오.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같이 기도했습니다.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40평생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. 용서해 주세요.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. 같이 기도했습니다. 그러고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. 일주일 후에 소식이 왔어요. 저는 돌아가셨다는 소식인 줄 알고 목사님 우리 형님이 사랑한다. 그래서 당장의 병원에 갔죠. 일주일 만에 그 모습은 아니 살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. 살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살아났습니다. 여러분들 살아났어요.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. 네, 우리 찬양이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라니까 그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건 불신한 겁니다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. 그 사랑 무조건 주시잖아요. 무조건 주시잖아요. 오늘 여러분들 사랑했어요.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. 이 영광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내 가정이 하나님 사랑받는 가정 되시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최고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 최고의 사랑받는 집사님이 되시기 바랍니다. 이 교회 담임하시는 김 목사님이 하나님과 최고의 사랑받는 목사님이시죠. 얼마나 이쁜 사람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고 절대 어떤 절망에서도 그분이 포기하시지 않는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 다 같이 힘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네. 할렐루야. 네. 할렐루야. 네. 우리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할렐루야.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.